안녕, 난 김혜림 양의 인생 실화를 거짓없이 들려주는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 김대중이라고 해. 오늘은 김혜림 양의 팬카페인 이시 미소녀 마이너 갤러리에서 펼쳐지고 있는 따끈따끈한 최신근황을 얘기해볼까 하는데 바로 시작한다. 알다시피 김혜림 양의 유튜브 팬카페 썰에서 보면 할 수 있대. 그 전부터 갤러리에서는 알긴 양덩이라는 새끼가 매일같이 와서 나님 시작합니다. 그리고 매일마다 똑같이 트와이스 모모 사진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나님 시작합니다. 킁. 그 달면 다른 놈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와. 야, 술 한잔 하자. 그럼 또 양덩이 새끼는 또 기어와서 나님 시작합니다. 술 한잔 하자. 시작합니다. 술 한잔 하자. 시작합니다. 술 한잔 하자. 시작. 술 한잔 하자. 이 지랄이 진행이 2개월째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. 그렇게 이러한 썰을 올리고 만개리였던 개는 잠시나마 활성화가 되었지만 딱 두 달 만에 다시 만개리된 미소녀 마이너 갤러리는 술 한잔 하자 라고 대꾸하는 사람도 사라져버렸고 이제 게시판은 진짜 양덩이만 남게 되어 진짜 존냥이 게시판이 되어버렸던 것이었다. 그러다 이제 충격적인 건 그래도 예전에는 양덩이가 제목을 다르게라도 적었는데 이제는 지도 소재가 떨어졌는지 나님 다이어트 1일차, 나님 금연 1일차, 나님 낮잠 2시간 잤어요 등 1일차 글만 풋풋해서 조직에 적고 있는데 놀라운 건 2일차가 된 적은 한 번도 없다. 그렇게 양덩이에게도 레임덕이 찾아오자 이제 새로운 두 명의 챌린저들이 미마겔의 최고또라 이 자리를 차지하려 꾸준 글을 쓰게 되었는데 한 놈은 매일같이 와서 야 야스 하고 싶다 010-0009444로 연락줘라 이지랄 하고 있고 또 한 놈은 전생에 뭔 한이 맺혔는지 매일같이 와서 조센징을 죽이고 싶은 날이다 모순의 민족 조센징 이러고 있는데 특히 일제순 사새끼는 좀 위험해 보이는 게 그를 둘러보면 조센징을 죽이고 싶은 날이다 조작선 동날 조가 일상인 조센징들을 말살시키고 싶다 이런 글을 쓰며 정신적으로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그런데 또 최근 예림이에게 충격적인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제보는 다름 아닌 양덩이가 평소같이 글을 싸지르다 실수로 자기 야추물을 피규어에다가 싸지낀 사진을 올렸다 황급히 지웠다는 충격적인 제보였었다. 그래서 예림이는 포렌식 작업을 통해 그 사진을 입수하였는데 하지만 나 김대중이는 계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 사진을 공개하진 않겠다만 모두의 공존을 위해 위대한 제안을 하나 발표할까 한다. 그것은 바로 양덩이가 발정이 나 야추 사진을 올린 것 같으니 야스촌 010-9444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이 새끼 야스하고 싶으니까 양덩이가 암 주고 이 두 미친놈들 대한민국에 필요 없으니 일제순사가 그 자리를 습격하여 조센징을 죽이고 싶은 날이다. 조센징을 죽이고 싶은 날이다. 조센징 내 이놈들 오늘 죽어라 라고 외치며 두 명의 조센징을 그 자리에서 처단하여 개레 공존을 바란다는 오랑캐를 무찌를 때 오랑캐를 이용하는 이 체이 스토리였던 것이었다. 그럼 김혜림 양의 양심 안에 있는 나 김대중이 다음에 또 보자고. 내 입 번태 걷고 번쩍